것인가? 왜? 잠은 잘 잤어? 옛날 스타일 작전이라 잘했어. 다음엔 내가 모텔 고를 거야. 불만 없지? 다음이 있을까 모르겠네. 난 세상 모르게 잤어. 네 어깨가 정말 편안하던데. 아, 이제 꼭 가야 한다니 너무 싫다. 넌 패밀리랑 있어야지. 너도 알잖아. 다들 인정 안 하겠지만 저 친구들한텐 네가 필요해. 당연한 얘기야. 이리 와. 어젯밤에 싸울고 했던 얘기 말인데, 쓸데없는 얘기도 많았지만 옳은 말도 하나 있었어. 레이스 놈들의 공격은 시작일 뿐이야. 대비를 해야지. 사우리 캠프에서 여러 준비를 할 동안 난... 뭘 하려고? 라펜이 우리 루트를 캐내려고 했다며. 이젠 알데칼도의 차례야. 나도 그쪽을 캐봐야지. 한 가지 더. 보상을 줘야지. 잘 다뤄줘. 정말 신세 많이 졌거든. 이총 주인 잘 맞는 거야. 알아. 그래, 이번에도 고마워. 몸 조심해. 너도 편함. 참, 빚진 거 안 까먹을게. 그럼 돌아가자고, 브이. 이 동네 바람은 이제 지긋지긋해. 야, 무슨 백만장자 오는 줄 알았네.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코퍼거라는 걸 먹었어. 하하, 어땠는데? 입에 좀 맞아? 그건 저기에 물어봐. 이제 곧 주무시기야. 오카다시의 데이터를 조정했어. 직접 한번 보지 그래. 우선 멀웨어가 효과가 있어. 생각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들을 수 있어. 그리고 CCTV로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했지. 모두 세 놈이야. 모두 제압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당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저 저격수는 근처에 있어. 간단하지. 두 번째는 좀 까다로워. 올라가야 하거든. 세 번째는 저기 길을 가로지르는 육교의 수문지. 다 왔어. 하나쿠님의 비행선 여기서 멈출 거야. 근처 비상구는 탈출용으로 쓸 거고, 여기 이 위치들에선 추모식이 아주 잘 보일 거야. 하지만 그만큼 저격수한테 들키기도 쉽겠지. 발각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난 비행선으로 뛰어올라서 하나쿠님과 대면해야 하니까. 이 정도는 네가 처리해 줄 거라 믿을게. 사실 하나쿠님을 만나도 문제지. 다 이해했나? 준비됐어? 계획이 전부 나가리 났어도 여기 있잖아. 그래, 고마울 따름이다. 감사 인사는 성공하고 나서 해. 움직이자. 그래, 내 신호를 기다려. 몸 조심해, 다케무라. 도착했다. 비행선이 움직이기 시작.
시작했어. 조심해. 아라사카 드론 상대하기 싫잖아. 아라사카 유니폼을 입은 맨너로도 확인했어. 어딘가 숨어 있을 거야. 그래, 준비됐어. 그럼 시작하지. 하나쿠님의 비행선이 오기 전에 저격수를 전부 처리해. 있으면 어떡해? 가까워. 네 바로 앞에 있어. 군중을 보느라 뒤쪽은 무방비야. 순식간에 처리할게. 널 죽인 놈이잖아. 저 씹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네. 저 새끼가 반가워. 반갑다고? 사부로는 이미 되졌잖아. 그럼 스매셔 저 씹새끼라도 죽여서 분을 풀어야지. 너 좋으라고? 잘못되면 나만 뒤지는 거야. 알았어. 우리의 분풀이라고 하자. 방아쇠는 네가 당겨. 정비구역으로 가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걔도 그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다케무라. 씨발. 위험했어. 준비해 놓은 거 아니야? 조심해. 놈들한테 들키면 끝이야. 내가 뭘 했어? 침묵은 금이 아니다.
말해볼까? 처리 완료. 라지야. 방 끝으로 가면 계단으로 가는 문이 있어. 다음 저격수한테 가는 최단 경로야. 높은 곳에 있어. 계속 연락할게. 네 족같은 비움씨 새끼가. 좋은데. 보이, 내가 주위를 돌렸어. 링크를 뽑아. 올해도 일하네. 좀 쉬어. 진작. 왜 안 오나 했다.
소문 붙어 있어. 아직은 보이 죽이지는 마. 이제 널 방해하는 건 없을 거야. 계속해. 하필 이럴 때 명예를 찍고 지랄이야. 덕분에 산 거니까 고마움을 전하지, 보이. 아하, 그렇지. 시스템에 접속했어. 하나코가 있어. 뭐하고 계시지?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봐. 경보 해제하는 거 잊지 마.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 이겐다도 계곡을 살았다노. 오다도모 레나코가 도래나이시. 난가 했나와. 아래도 주시스레마. 요사오로 내시다도 와니. 요사, 나래로. 아나타노. 오래다치다. 私が 参加したのは あくまでもお父様を追悼するため 操り人形になるためじゃないわ この見せ物では みんなに役割がある みちこは文句を言ってないぞ だがお前が言うなら中止してもいい 全部やめだ お前の安全が第一だからな 兄さん やり終えましょう ありがとう 하나코, 세카쿠노 시키텐다. 야리오에나케레바 그이가 노코라. 고로, 시스템이 다 막혔어. 지금뿐이야. 오토사마. 하나코사마. 아나타와. 보이시오. 도가 하나시나케데모 오키기쿠다사이. 사부로사마와. 시치네고토 오쿠치니시나이. 고레가 오레니 데키루 사이고노 고시나노데스.놈들한테 잡혔을까 걱정했어. 이제 하나코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실종자가 돼 있을 거야. 알고 있어. 아라스카 전 병력이 우릴 쫓고 있겠네. 잘 안 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차를 권해드렸는데. 또라이세요? 아라사카 하나코를 납치해놓고 뭘 어째? 정중하게 거절하셨어. 요리노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 그리고 네 조건도 확실하게 제시해. 네 말은 들으실지도 몰라. 하나코사마, 카레가 레이노 젠부치 데스. 더욱 하나씩 기대하게 되고 다사이. 그날 밤 콤베키 플라자에서 아라스카 사부로가 죽는 걸 봤어. 독살이 아니었어. 그건 당신 오빠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요리노부가 죽인 거야. 제정신이야? 그런 헛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미안한데 난 잃을 것도 없어. 존나 급하다고. 당신네 프로토타입 렐릭이 머리에 박혔거든. 우연하게 집이 총알을 막아서 살았는데 이젠 집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고 있지.
당신의 인격 기억 흔적이 내 정신을 덮어쓰고 있어.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하나쿠님, 부인은 요리노부가 저지른 범죄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쿠님께서 렐링 문제를 도와주시면 저 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쿠님. 들었어? 확인해봐. 시발, 이거 느낌이 쎄한데. 지지 않고 뭐하는 거야? 다케무라를 두고 갈 수 없잖아. 아니요, 어차피 돼졌어. 사이좋게 돼지고 싶냐? 몸을 낮춰, 경기는 공격받고 있다! 시발, 왜 정신을 잃고 지랄이야? 일어나! 정신 차려, 당장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이 모텔, 우리 같은 상등신 새끼들 살라고 지은 건가? 에어컨도 나갔고, 약쟁이가 버린 바늘에다 변기는 막혔고. 어떤 미친 새끼가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트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잖아. 시내에서 나오면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는 길이면 시내에서 잘 거고,
이딴 데 모텔은 왜 지어놓은 거냐고. 전이 왜? 그 주둥이 좀 닥쳐라 제발. 지금 이 상황에서 개소리나 짓거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상황 한번 족같네. 전이 좀 닥치라고. 이게 뭐냐? 족치고 앉아서 14카 타격대가 쳐들어올 때나 기다리냐? 누가 녹화하면 시발 묻지도 말고 존나 갈겨. 돼져도 다케무라처럼 돼지진 말자. 들었어? 저 소리. 이 시간에 이런 곳에? 님이 한 명인가? 총 준비해, 보이. 대답하지 마. 보이 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열 생각하지 마.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누구야? 누구냐고 묻잖아. 아, 모텔 사람들 전부 듣게 할래요? 그냥 문 열래요? 좋아, 빨리 들어와. 아, 진짜. 아, 벽에 저거 뭐죠? 피예요? 그래, 별 하나도 아까운 모텔이야. 그래서 뭐라고? 전할 말이 있다고? 눈앞에 있잖아요. 아, 바로 시작하죠. 뭘 시작해? 돌이잖아. 대리인이거나. 한 가지 확실히 하자면 난 여전히 네가 미쳤다고 봐. 하지만 혹시 하나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 널 믿어볼게. 그러게 진작에 좀 믿지 그랬어. 그럼 타케무라도 안 죽었잖아. 하나만 말하지. 타케무라는 이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어. 걸맞은 예의를 갖춰. 그래. 요리노부가 회사 심장부에 단검을 꽂아놨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돼. 넌 요리노부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잖아. 날 도와줘. 그쪽이 먼저 도와줘야지. 시간이 없다니까.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나도 시간이 없어. 곧 죽게 생겼거든. 시체를 증언석에 앉히려면 좀 힘들걸? 나도 알아. 미코시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 미코시, 아버님의 주력 프로젝트였지. 데이터 요새야. 서버는 지구 전역을 도는 궤도 기지에 있어. 인격 구성체나 디지털화된 정신체를 복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감옥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어쨌든 미코시는 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야. 렐릭과 구성체 생성 공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 도망자를 찾았어. 헬맨이 캉타워 품속에 숨어있다라고. 얘기해보니 조만간 기억 흔적이 날 집어삼킬 거라던데. 멈출 수도 없고. 과학자치고는 의외로 꽤 단정적인 결론을 내렸네. 그래도 렐릭의 설계도는 손에 넣었어. 작동 방식에 관한 정보랑 프로젝트 관련 기술 문서도 얻었고. 괜찮네. 헬맨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좋겠고. 아라사카 몰래 빠져나가려 한 대가는 내가 직접 치르게 해주지. 알트 커닝햄과 직접 만났어. 그 커닝햄을? 소울킬러의 제작자 맞아. 지금은 자체 개조한 버전을 쓰던데. 그거 꽤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한 건 그 정도야. 어쩔래? 직접 만나야겠어. 도심의 엠버스에서 봐. 조용한 곳이지. 다만 하나만 명심해. 이제부터 우리 둘 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야.
임무는 끝났어. 그런데 왜? 아라사카 정예 부대가 들이닥치는 게 더 나았겠어. 원하는 건 얻었잖아. 설마 대리인한테 쫄았어? 조카, 생각을 해봐. 어제까지 하노코는 안전한 세계에 살았어. 지금은 도시는 낯설지, 오빠는 살인자지, 좀도둑까지 나섰잖아. 그래서 대리인을 보낸 거야. 혼자가 됐잖아. 지금 존나 똥줄 타고 있을걸. 아하, 철컹. 뭐? 철컹이라고? 음흠, 하나코가 너한테 목줄 채우는 소리야. 아직 도자기 피부 시향년 얘기가 더 있어? 씨발! 젠장, 준비해. 씨발! 지훈이! 넌 아직 죽으면 안 돼. 나만 믿어.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이 시간에 보는 태평양이 장관이거든.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여기 퍼시피카야? 이 건물은 뭐지?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낡은 호텔이야. 지금 손님은 우리뿐이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가자. 왜 하필 여기야? 좋은 데 다 두고. 기다려. 보면 알아. 네가 내 몸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 정말 먹을 생각이었어? 열내지 마. 내가 네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장악했을 거야. 좋아, 널 믿을게. 고맙다. 창문을 타고 가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뭐. 여기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했지. 내가 서 있는데 숨겨놓은 게 있어. 열어봐. 꺼내. 네 거야? 내 거였지. 이젠 네 거야. 이걸 왜 주는 건데? 우리가 같이 전투에 나갔다고 치자.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는 거지. 나 대신 총알도 맞겠어? 그럴걸? 아마. 이 인식표는 멕시코에서 나 대신 목숨을 버린 사람 거야. 우리의 이 시궁창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말해둘게. 때가 되면 내 목숨을 버리고 널 살린다고. 기꺼이 삭제돼 줄게. 이 인식표는 약속의 증거야.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 고맙다.
하나코가 제안한 거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더 좋은 생각 있어? 아직은. 하지만 부탁할 건 있어. 뭔데? 아담 스매시아, 날 잡은 그 씹새끼.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새끼는 죽여줘.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로그와 같이 가줬으면 해.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로그한테도 마찬가지고. 로그가 그렇게 감성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긴 나이가 들어서 성질이 영 더러워졌다고 했었지. 내가 로그의 기억을 되살려볼게. 미스티가 준 약을 먹어. 내가 잠깐 네 몸을 조종할 테니까. 영 땡기지가 않는데. 설마 내가 해줄 것 같아? 로그랑 스매셔 얘기만 잠깐 하면 끝이야. 그럼 빠질게. 약속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려줘. 로그한테 사실을 말하고 도와줄 건지 봐야지. 사탄이 날 지옥에서 쫓아내서 그냥 둘러봤어. 내가 할 일은 스매셔 얘기를 꺼낸 다음 놈을 요리하고 옛 추억에 잠기면 되는 거야. 간단해. 알았어. 정 그렇다면 할게. 고맙다 정말. 애프터라이프로 데려다줘. 약속하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좀 나아졌어. 이제 가야지. 아직 심장 근처가 쑤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